콩콩아, 안녕하세요. 콩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인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낙지전골 먹으러 왔거든요. 궁금하니까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버지! 식당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낙곱전골 3인분 주문했습니다. 원래 대짜 4인분 먹으려고 했는데 양맛하고 3인분만 주문하래요. 오, 반찬 잘 나오지. 오, 이거 항상 나와요? 예, 1인당 하나씩 드세요. 와. 그리고 이거 다 안 잡수면 버리니까요. 다 먹겠습니다. 다 집에서 만든 거. 예예. 예. 감사합니다. 반찬은 다 직접 하시는 거고요. 반찬 진짜 잘 나오네요. 콩나물 무침 나왔고요. 이거는 나물. 이것도 나물. 이거 짠지, 오이 짠지, 배추김치. 그리고 마늘종, 그리고 가자미구이. 그리고 김치전이랑 메밀전병이에요. 메밀전병. 아빠 좋아하는 시금치. 배추김치도 맛있고. 이거 짠지, 아빠 좋아하는 짠지. 와, 대박. 이게 아주 안 맵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덜 맵게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노른자 들어오는 게 특색이야. 이거 낙곱전골 중짜리 나왔는데 양 엄청 푸짐해요. 그거 막 움직여. 산낙지예요? 예. 와, 낙지 들어왔고요. 이거 보세요. 이 낙지 다리 봐요. 엄청 커요. 산낙지. 그래서 잘라서 드셔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예, 이거 찍어서 드셔도 돼요. 와, 낙지 진짜 크다. 이거 봐요, 낙지 진짜 커요. 크게 자를게. 어차피 살짝만 익혀도 먹어도 될걸? 산낙지래요? 와, 낙지 진짜 크다. 왜 드세요? 큰 거? 낙지 다리 그냥 드셔도 된다. 엄청 크다. 아버지 좋아하는 낙지 많이 드셔. 한마리가도 엄청 큰데? 건도 딘데, 건도. 곱창도 들어있고요. 계란 노른자, 떡국도 들어있고, 야채, 팽이버섯도 들어있고, 야채도 많이 들어있어요. 공깃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곱창은 한우 곱창이에요. 참내 전혀 없고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요. 국물부터. 덜 맵게 해달라 그래서 맵진 않고요.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시원한. 당면도 있고요. 곱창, 이거는 왜? 이게 다 곱창이에요. 양 푸짐하네요. 되게 깔끔한 전골입니다. 낙지 드셔, 낙지. 이거야지. 이 정도면 익었다니까. 낙지. 낙지. 소스 찍어서. 산낙지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커서 질길 수도 있는데 진짜 부드럽다. 그죠? 여기 그 시그니처 달걀라 계란. 반찬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반찬을 다 맛을 보겠습니다. 나물 맛있다. 메밀전병.
김치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두부도 있었어요. 두부 발견. 두부도 있네요. 드실만해요? 한우 곱창인데 냄새도 전혀 없고요. 되게 부드럽고 안에 곱도 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 곱창 전골도 맛있는데 낙지 추가해서 낙곱 전골로 드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배추김치는 되게 시원한 김치예요. 시원한 맛이 나는 김치. 와. 내가 야채를 가져가야 되겠다. 아, 곱창 진짜 맛있다. 정말 시키는 거 같아. 밥 더 드릴까? 어머니, 저희 밥 두 개만 볶아주실래요? 아, 진짜 금방 먹었다. 순삭했다. 전골을 순삭해 버렸네.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여기 사장님께서 72년부터 하셨대요. 그 51년? 51년 된 거예요. 아,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국물이 좀 깔끔했는데 곱이 좀 녹아내려가니까 이제 좀 묵직해졌어요. 우와, 엄청 푸짐하네. 볶음밥 두 개 볶았는데요. 와, 양 엄청 많아요. 김가루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 쑥갓이요, 쑥갓. 쑥갓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볶음밥 3,000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는 2,000원이에요. 30표. 됐어. 이제 다 섞었고요.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물 꺼야지.
고소한 볶음밥인데 쑥갓의 향이 은은히 놀라요. 맛있다. 이거 국물 좀 남겨놨다 같이 먹으면 맛있었겠다. 볶음밥에는 김치를 넣어주시네요. 아, 점심에 숭숭했는데 먹다 보니 맛있어요. 맛있죠? 아, 근데 이거 두 개 치고 양 너무 많은데? 하나만 볶아서도 막았겠다. 내공이 묻어있는 볶음밥. 김치를 넣어주시니까 씹는 식감이 있네요.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금촌집에서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고요. 낙지 전골이나 낙지 곱창 전골 좋아하시면 들리셔서 한번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